리플레이더 스파이어 수정을 한번 영창합니다. 냉기를 한번 영창합니다. 방어도를 오았습니다. 반사를 잃었습니다. 반사 매턴 1만큼 감소하고 0이 되면 제거합니다. 활성화된 동안 완벽하게 방어된 공격 피해는 공격자에게 되돌려줍니다. 수정 양옆에 구체 플러스 2 밀집을 줍니다. 발현 구체 슬롯이 3개보다 적으면 없습니다. 잃어버린 직관성. 아르거스. 홀로그램. 홀로로로로로. 뜨뜨뜨뜨뜬뜬 따딴. 반사를 드립니다. 검드. 전투 시작 시 임시 체력을 팔았습니다. 내가 뽑는 다음 상태 이상 카드 두 장을 소멸시키고 한 장 뽑습니다. 뭐야? 쓰레기 아니야? 아이언클레드한테 양팔이 뭐야 씨. 양팔로 만든 양팔잉. 전투 시작 시 힘을 삼았습니다. 3턴 동안 일식 잃습니다. 오렌지 알약하죠. 양팔로 만든 양팔잉. 반사를 이었습니다. 이거 우와 나오면 뒤질 것 같으니까 엘리트 안 갈래. 함정을 발동시킵니다. 테이크 28 받습니다. 아 작은 상자. 구체를 두 개 얻고 유리를 두 번 영창합니다. 구체 슬롯이 3개보다 많으면 가장 왼쪽에 구체 슬롯을 소비하고 그 자리에 구체를 발현합니다.
대연. 비문학 디펙트. 비가 담긴 병. 야야 나 반사 있다고 때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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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보. 양파링 든든하구만. 거부. 역화를 집어넣습니다. 소멸되며 피해를 사입습니다. 저 불 뭐하는 불이더라. 가보면 알겠지. 하려고 머리까지 굴리면 잃을 것 같으니 두 배로 꼽네. 크크루코코. 크크루코코. 물음표에서 상점 나왔는데 돈 없어서 제거 못하기. 꿈보험. 수정구체는 추가적인 밀집을 부여합니다. 구체 슬롯이 절반 이상 비어있다면 수정을 영성합니다. 왜 헷갈리게 크리스탈이랑 미로를 해놨을까? 이게 좋다고? 쓰레기같이 보이는데. 가품 상점 떴을 때 아무거나 쓰기.
안녕하세요. 우리는 슬덧을 직관성에 대해 너무 몰랐습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메가크립 선생. 메가크립이 잘 하긴 했지. 무작위 포션 두 개를 양주합니다. 무작위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뭐야? 제발 좋은 거. 쓰레기 나온 거 같은데? 0이 되면 소멸합니다. 뭐야 캐핑 시간에. 개전 전투 시작에 발동합니다. 강화 안 하면 개쓰레기인데. 그래도 함 써줌. 아 뭐 이 정도면 뭐. 너무 아프다. 아, 크크 딱지게 파도놈이 모두 만드니까 설명 다 법전이 돼버리네. 크크 법전이 돼버리네. 반사 딜 세긴 세다. 아 근데 살짝 이해 안되는 게 왜 굳이 수정이랑 유리랑 너무 아 좀 안 헷갈릴 만한 걸로 만들면 안 될까? 헷갈리는 내가 이상한 건가? 반사하는 디펙트. 이게 그 반사 로봇이죠. 와 반사 로봇. 수정, 유리, 냉기, 거울. 아니 좀 이미지 좀 다른 거 좀 쓰지. 반발트. 반사 로봇이 됐나? 반사는 완막해야 발동돼요. 와 글리치. 매턴 시작 시 에너지를 얻습니다. 비공격 피해가 감소합니다. 받는 비공격 피해가 증가합니다. 개쓰레기 아님? 법전 보러 갑니다.
청동구체화 수인 하나를 적으로 후원합니다. 리로이 젠킨스. 리로 트랭키. 그러니까 아무튼 생성룸이라는 거죠. 뭐야, 언제부터 돌겜 방송 됐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오, 한 더블로 되는 거 웃기네. 아키키의 타스톤 할 땐 직관성, 가독성 좋다란 소리 듣고 이게 뭔 개소리야 했는데 다시 보니 선녀 같네 리은키키를. 다시 보니 정말 선녀 같다. 더 직관적입니다. 하스스톤식 직관성은 저거 아니야? 반사 두 개. 하찮은 인간들은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유물입니다. 오직 고등한 뒤만 쓸 수 있습니다. 오직 디펙트만. 하스스톤식 직관성. 없어만 일이 벌어집니다. 정작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 반사 코팅, 흐릿함을 삼았고 반사를 삼았습니다. 오호. 그냥 그런데? 아닌가? 방어도 안 주잖아.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아니 저게 효과 있으려면 이미 방어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미 방어도가 높으면 보시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에너미 every time you shuffle your deck, gain one artifact. When you draw a status, consume artifact, exhaust it and all other status card drawn that turn, drain one card each time. 아무튼 유물임. 아무튼 유물임. 덱을 섞을 때마다 인공물을 넣습니다. 상태 이상을 뽑았을 때 인공물을 소모하여 소멸시킵니다. 국제법도 공부해야 해, 형. 아, 이 정도야 뭐. 신성 들고 갈까? 아하. 신성 신성 7. 으아. 엘릭서. 오케이, thank you. $4. 영어 잘하시네요. 오케이, thank you. 4달러. 전마가 신성 가져가겠다 근데. 소멸시키는 거구나.
아무튼 반사 로봇이 됐다 이 말입니다. 괴저독을 부여합니다. 왜 괴저독 설명 안 나오냐? 괴저독 뭐 하는 거였더라? 우체 슬롯 두 개를 넣습니다. 지속 효과를 세 번 발동시킵니다. 매턴 2피해를 주고 수치가 2분의 1만큼 감소합니다. 괴저독이 지속되면 중독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유리. 뭐야, 얘 왜 두 개 가져가? 도라이네 저거. 자연이 그대를 거부하리라. 제가 어둠 빼먹겠네 생각해보니까. 꼴봤네. 임시 체력을 10이었습니다. 걷어내기. 반사로 보십니다. 넷 탐색.
유리가 반복 이런 거랑 너무 안 맞네. 되게 붕 뜨는 것 같다. 구체 다섯 개여야 사라지는 거 아니야? 유리? 메아리. 밀집을 받는다고? 아, 메아리 까먹었다. 바보. 메아리는 까먹는 게 국룰이지. 야, 아이 저 새끼 저거. 뒤질라고. 반사로 보신다. 쟤는 공격을 안 하니까 반사를 못해. 메아리 내놔 임마. 역화. 반사 23스택. 와, 반발트. 대충 버퍼다 넣어갑시다. 근데 버퍼로도 반사 발동되나? 꿀단지! 매턴 한 장 더 뽑습니다. 카드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1 뽑습니다. 뭔 소리야. 추가 선택지가 생깁니다. 포션 슬롯을 얻습니다. 보상을 넘길 수 없습니다. 아 뭐야, 보상을 왜 못 넘겨. 꿀단지. 개굴. 맛있다.
임시 세력으로 막는 건 막은 걸로 안 쳐주나? 탐색은 맨날 쟤한테 잡혀가는 역할이야. 불쌍.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정기 외출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폭포 넘기기 안 돼? 안 되네. 이기 또는 상태 이상이 아닌 카드들을 뽑을 카드 더미로서 꺼놓습니다. 뭐야? 쓰레기 아니야? 피포큐 뭐라고 읽는 거야 이거? 포큐 부채슬로 4개를 넣습니다. 아, 4개 얻은 뭐하냐고. 퍼스트 인풋, 퍼스트 아웃풋. 전부미수 애기들 뭘로 잡지? 전기억하고 어디갔냐? 아 역시 킹선 가슬기님. 눈 할퀴기 후벼파기로 취급합니다. 아 텍스트 개미만 한거 봐 씨. 버린 카드 더미에 있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아 뭐래 뭐라는 거야. 제 눈알 퀴기 있을래. 아 무쇠 카드 3장을 선택해 얻습니다. 적어도 한 개의 희귀 카드가 보장됩니다. 팩 주냐? 네 2-for-1 2-for-1이면은 한 개 사면 두 장 준다고? 카드팩 어허 아 그래서 팩 주냐고. 전등 이거 수비 되나? 아 버퍼 수비 거방 하나 더 나왔다.
역시 킹선 가슬기야. 카드들 설명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솔직히 터보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터보가 너무 좋은 거 아닐까? 터보 정도면 뭐. 나서 칼로 딱지 다 찢어버리려 나왔잖아. 리유리 크크. 셀더스 킹관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구만. 쟤는 왜 카드 두 장 가져가냐? 거지였어. 어 켈리 수고. 패닉 버튼. 모든 구체를 발현합니다.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 똥 분열보다 좋네. 모드로 사기쳐도 와처보다 약한 것 같은데. 와쳐도 모드캐 아님? 아 못 걸으지 지금. 포션도 못 걸으네. 꿀단지. 캘리퍼스가 너무 잘 나왔어. 임시 체력이 버퍼 대신 버퍼보다 빨리 빠지네. 애쉬 자신 있음 쳐봐라. 어저프. 쫄? 쫄쫄쫄? 쫄? 유리구체 저거 왜 있는지 모르겠네. 빈통 디펙트 집안이냐 이거. 손에 있는 모든 일반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뭐야 이거 미쳤네. 뭐야 이 도라이 같은 카드. 캘리퍼스랑 같이 쓰면은 되게 좋겠는데. 뭐야 왜 안 탔어? 바이월드.
기본 카드가 안 탄다. 아이 터보랑 냉성한 맛하고 타격이랑 수비가 안 타잖아. 야, 타격이랑 수비 지우라고. 와, 이제 프리즘으로 몸방만 얻으면 되겠다. 모드 디펙트보다 강한 아이언 클레드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냉기 눈보라 디펙트 할게요. 눈보라의 킹관성 아시겠습니까? 더 직관적입니다. 심장은 충분히 잡겠지. 소비 하나 더 나왔네. 활성화된 전기구체 하나당 체력을 2회복합니다. 좋은 것 같긴 한데 애매하게 좋네. 막 와쩐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같이 보상을 아예 걸 수가 없네. 가지도 그냥 먹어야 되고. 태우면 뭐 나오지? 따뜻해지는 거 아니야? 광선 들고 가자 그랬어 그냥. 휴식 장소를 거친 뒤 첫 전투에 재생을 오웠습니다. 가지가 탔어. 222골드를 획득합니다. 가치님 그립습니다.
아이 정말 저거. 야, 됩니다, 씨. 아, 내 거라고. 이래가 잡겠나. 애들 피가 끼는 거 보니까 못 잡진 않겠는데. 내 신성 꼴 봤네 진짜. 구체 고수색. 왜 카카도 구체 들고 있어요? 그러게요. 야, 죽어. 아이, 저거 너무 안 죽는다. 아, 씨. 야, 신성 내놔, 임마. 눈보라님. 진짜 구체적으로 개알겠다. 구체색 겁나 얇다. 아, 좀 팍팍 때려봐. 아, 재생 달려가지고 개답답해 이거. 안돼, 눈알 기기 쓰지마. 눈알 기기 쓰면 딜 떨어져.
승리. 심장은 나 존나 때리니까 잡을 수 있겠지. 얘 두 개 주는 거야? 성동구체서 개알밉네 진짜. 너무 아프고. 성동구체 때문에 잘 안 보여. 성동구체 개얄밉다 진짜. 길 막는 것도 얄밉고. 카드 가져가는 것도 얄밉고. 제일 빡치는 건 저걸 잡을 게 없다는 거지. 저주받은 혼합물 무작위 저주 카드를 한 장씩 뽑을 카드 더미와 버린 카드 더미에서 꺼냈습니다. 빈통 일반 카드를 소멸시키고 한 장당 방어도를 얻었습니다. 빈통이랑 가지랑 뭐야 이거 선천인 줄 알았네. 아이 가지 없는 거 알죠. 엄마 죽여, 엄마 저거. 하, 드디어 죽였다. 고작 허접세가 나 죽였지만 게임 이긴 것처럼 뿌듯하고.
보존했는데 빈통이 태웠어. 노딜이라뇨. 심장쇠 딜이 내 딜인데. 심장이 노딜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심장 수액을 그냥 해 보이냐. 이 010154 리플레이 더 스파이어였습니다. 심장 허접색 허접 주제 와 사서 진짜 냉기 좋은 번에 반사덱 너무 좀 그렇다. 굳이 반사라는 키워드를 만들어야 될까? 어차피 완막이 되면 숟가락으로 때려도 잡을 수 있는데 반사 키워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아클 몸박이 훨씬 나은 거 아닌가?